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가질 기회가 많았죠. 하지만 아들과 딸을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 스타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로 눈물 짓는 스타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엄마요. 엄마가 더 좋아요. 지금은 엄마. 어머니가 더 좋아요. 엄마. 자식을 생각하는 어버이의 마음은 1년 365일 매일 똑같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 건네주는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행복해야 할 5월 8일 어버이날. 먼저 떠나보낸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요. 스타라는 이름의 짐을 벗지 못하고 먼저 떠나간 자식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슬픔을 겪으며 눈물이 마르지 않는 스타의 어머니를 만나봅니다. 오는 5월 16일이면 세상과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린 고 최진영의 49제가 되는 날. 어버이날을 앞두고 더욱 생각이 날 고 최진실 최진영 남매를 먼저 보낸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남매가 쉬고 있는 갑상공원에 다시 찾은 제작진. 글쎄 그 3호제 지나시고 한 번 왔다 가시고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오신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아마 굉장히 뭐 상심해서 몸도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장 직원들이나 주위 분들이 이제 자주 뭐 목격했다고 하셔서 굉장히 뭐 자주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49제 때 그 이제 본안치를 지금 임시안치해서 본안치를 하려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뭐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또 진영 씨에 대한 뭐 사진이라든가 소속사에서 받고 이러는 바람에 좀 늦어져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 본안치를 하고 49제째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낼 것 같습니다. 임시 지금 최진영 씨 모시고 있는 그거가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에 누나같이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구조물이 설치가 돼서 본안치를 다시 할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 집도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연락 받은 건 없고 준비는 아마 유가족 측에서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그날 그 통보를 받으면 이제 뭐 재반적인 행사 준비는 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덧 고 최진영의 49제가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고 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어머니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게 될 것 같습니다. 고 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어머니의 눈물의 시작은 2008년 10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 배우이자 요정인 고 최진실의 충격적인 자살 소식은 그야말로 전국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족 그리고 어머니가 받았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 최진실의 어머니 눈에선 또 한 번 눈물이 흐르게 되는데요. 고 최진실의 유고를 도난당했다가 다시 찾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딸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것 같죠. 어머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제 운운해서요. 가족들하고 운운해서 우리 아들하고 운운해서. 다시 공원 면에다가 놓지는 않으실 거죠?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제 또 아들하고 가족하고 또 운운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아서도 못 지켜주고 이렇게 또 죽어서도 못 지켜줘서 엄마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미안하고요.
하지만 어쩌면 이다지 모진 운명인지 고 최진 실의 어머니에게 또 한 번 창자가 끊어질 듯한 지독한 슬픔이 다가오는데요.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고 최진영의 자살 사건. 평소 남달랐던 우애를 자랑하는 누나의 죽음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유골함이 도난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동생 고 최진영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는 듯했습니다. 누나의 유골함을 재안장하고 삶의 의지를 불태웠던 고 최진영. 남겨진 조카와 어머니를 돌보며 가장으로서의 남다른 책임감을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고인에게 누나의 부재를 항상 확인시켜주는 세상은 너무도 힘든 곳이었나 봅니다. 누나 만났니? 누나 만났어? 그리고 지난 3월 31일 세상과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린 고 최진영의 3호제가 있던 날. 이날도 고 최진영의 어머니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동생 만났네. 앞서 간 딸 고 최진실에게 동생의 안부를 묻는 어머니. 보고 또 봐도 이 거짓말 같은 현실이 어머니는 믿기지 않습니다. 언제로 가서 편안히 쉬어라. 먼저 떠난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린 스타의 어머니 중에는 고 안재환의 어머니 고 유영애 씨도 있었는데요. 지난 3월 25일 고 안재환이 사망한 지 1년 반 만에 고인의 어머니 유영애 씨의 별세 소식이 들려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외아들을 떠나보내고 힘겨운 시간을 견뎠던 고 유영애 씨. 죽음 앞두고 얼마나 무서웠겠나. 글쎄, 뭐 남들은 눈물이 마른다는데 나는 눈물이 마르지도 않고. 특히 고인의 사망 후 사체설 의혹이 제기됐고 죽은 아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은 어머니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으로 박혔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고 안재환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후 삶의 의지를 잃은 채 복용하던 당뇨와 혈압약도 일체 복용하지 않고 식사조차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로 옮겨졌고 검사에서 간암 말기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아들의 사망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애통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토록 원했던 며느리 정선이를 만나지 못하고 그녀에게 마지막 편지도 전해주지 못했는데요. 벌써 어머님의 뜻대로 어머니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가시기 전에 오면은 좋지만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고인은 생전 바람처럼 아들 고 안재환 곁에 나란히 안치되면서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됐습니다. 저 광생의 부하신이 흑묘크를 잡사 있으면서 뭘 모르는 저생의 설계를 놓쳤다. 사실 스타의 가족은 스타의 인기만큼 갖가지 유명세를 치르고 악성 루머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2007년 1월 앨범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한 고윤희.
고인은 계속되는 악플과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이 어릴 때 너무 일찍 나가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도전한 일에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며 대중들 앞에서 당당함을 보여줬던 윤희의 모습 뒤에는 남모를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사실은 모르고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호적 자체에 올라있질 않았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요. 쭉 자랐었고 미혼모의 딸이라는 상처를 안고 태어났기에 아버지의 부재로 보이지 않는 고민을 해야만 했던 윤희. 많이 힘들어하시는 아버님들 힘들어하시지 말라고 기운 내시라는 의미를 담은 노래입니다. 아버님들 힘내시고요. 제가 정말 부르고 싶었던 곡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딸을 안쓰러워했을 윤희의 어머니. 고인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도 믿기 힘든 상황에서 각종 추측성 소문과 기사들로 힘들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었는데요. 기사가 나갈까 봐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예계 생활하면서 나이 어릴 때 너무 일찍 나가가지고 너무 부닥치고 그 마음이 여린 데다가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가 아마 그 아이가 견뎌오는데 혼자 상처를 계속 눌렀던 것 같아요. 고 윤희와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고 정다빈도 남자친구의 집에서 시신이 발견돼 타살 의혹과 함께 악성 루머는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사망 3주기에 다시 만난 어머니는 가슴에 묻은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그 팬들이 있지 않고 아이고, 제가 갑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딸 앞에선 어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데요. 안치단 내부에는 생전 가장 밝았던 딸의 모습과 고 정다빈이 받았던 각종 트로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을 닦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는데요. 이와서 많이 늦어왔어요. 손목에 손목에 고 여기 선생님도 많이 찾아왔네. 물 딱 이쁘다고. 이소리기 엄마 보고 싶으면 꿈에서 나타나고 엄마 보고 싶으면 꿈에서 꼭 나타나서 엄마한테 얘기해줘. 왜 그랬나? 평생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할 스타 어머니들의 눈물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 같은데요. 부디 다시는 스타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마에게 항상 죄송하고 잘 따라주지도 못하는데 항상 챙겨주고 그래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효도할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항상 감사해요. 엄마,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